요 나쁜 놈의 새끼 요거는 결국 무기징역 떨어진 건데 아, 눈물 나는 사건이에요. 이게 전자발찌 하고 있던 놈이에요. 예.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이제 편의점 들어가갖고 예. 편의점 사장 살해하고 나서 돈 20만 원 미쳤어요. 참, 말도 안 그 되는 짓. 30대인데 네. 요놈한테 이제 무기징역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네. 이게 작년 2월 8일 날 그렇죠. 예. 권가예요 요놈이 네. 33살 먹은 권 땡땡인데 네. 작년 2월 8일 날밤 10시 52분입니다. 네.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당시 사장 33살 먹은 편의점 사장 네. 근데 이 사람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죽여요. 그돈 훔치려고. 그리고 금고 간이금고에 있던 그 돈이 장사도 그렇게 많이 안 됐나 봐. 돈 20만 원 있었어요. 그리고 교수님 아시겠죠? 편의점에 요즘 다 카드 긁어갖고 그러니까요. 현금도 많이 없어요. 그리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이제 그 뺏은 혐의로 이제 그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새끼 그 범행하고 이제 유치추적 당할까봐 진짜 전자발찌 하고 있는 거 그거 예. 잘라내고 네. 택시 타고 또 도망갔거든요. 네. 그리고 이틀 만에 이제 경찰한테 잡혔는데 네. 얘는 이제 그 구속 기소된 다음에 늘 하는 얘기예요. 이거 전과자들. 난 강도의 의사는 있었어요. 강도 예산 있었다. 예, 그렇지만 난 살인의 고의는 없었어요. 어떻게 맨날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죽은 거예요. 난 죽이려고 생각한 거 아니고 강도하려고 좀겁좀 주면서 좀 찌른 건데 그게 운이 없어서 죽었으니까 난 강도로 처벌받지 살인은 고의성 없으니까 인정 못 합니다. 이 얘기예요. 강도의 말도 치사죄 해달라는 얘기죠. 그렇죠. 강도 치사죄로 해달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강도 교수님 치사 강도살인하고 강도치사하고 전혀 다르죠. 틀려요. 강도살인은 고의가 있죠. 살인에 고의가 있는 거지. 예. 그 강도치사는 강도의 의사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러는데, 아, 결과적 가중범. 예.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. 치사죄하고 저 강도살인죄, 강도치사죄는 전혀 달라요. 그러나 이제 뭐 강도치사죄도 엄청 세죠. 예. 또뭐 거의 뭐 형량은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자식은 그렇게 뻑뻑 우겼지만 그 재판부에서 얘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자, 우리가 그뭘 보고 판단합니까?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. 네. 찌른 부위예요. 그렇죠. 예. 찌른 부위가 이 새끼의 찌른 부위가 복부하고 목이에요. 예. 응? 제압을 치명적인 하는 게. 급소입니다. 급소. 그러면 지 말대로 강도하면서 제압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 목하고 복부를 찌릅니까?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보면 허벅지 같은 데 찔렀다면 이해 가요. 네. 뭐 휘둘렀다든가. 팔이나 이렇게 휘둘렀다든가. 예. 근데 치명적인 급소인 복부하고 목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충분히 미필적 고의의 살인도 된다는 거죠.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식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 인정된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래서 무기징역을 줬는데 만약에 이게 강도 치사죄였으면 무기징역 안 갔을 겁니다. 그러니까 교수님께 대법원 간 게, 그러니까 1, 2심에서는 강도살인으로 유죄가 났는데 그렇죠. 죄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그 거죠. 이 새끼 계속 건모라는 웃긴 애가. 거죠. 예. 이제 그뭐 재판부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. 일단은 계획적인 범행이죠. 네, 칼들 치밀하게 맞지. 네. 계획적인 범행이고 또 얘는 그 이전에도 유사 전과가 있어요. 아, 강도 강도전과가 전과가 또 있어요. 있어요. 예. 그러고 그 다음에 합의도 안 했고 합의도 안 했고 반성도 안 하고. 네. 반성 안 하니까 계속 강도 치사라고 우기지. 그렇지. 반성하는 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?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안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강도살인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소년범 때부터 강력범이었던 예, 거예요? 16살 때부터. 아이고. 이거 계속 보도 떴었잖아요. 이미 16살 때부터 저 특수절도, 특수강간, 아이고. 특수강도 이런 예. 강력범죄에 저질렀고요. 예. 2014년도에 이미 강도상해죄로 한 7년 정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 전자장치 10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요 직전에 이미 징역 7년 살고 나온 놈이에요. 그런 놈이 또한 겁니다. 진짜 멋있다, 이거. 이게 참 편의점도 무서워서 이게 못 하겠어요. 아, 밤 10시 52분. 11시경에. 대체로 이 시간대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마 이 편의점이 약간 한적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. 손님이 버글거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33살이에요. 나이도.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, 예, 이게 뭐야. 그러니까 이렇게
대해서 요 놈은 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사실 이거 폐기 처분해야죠. 폐기 처분해야죠. 네. 교수님 말씀으로 요즘 암기 됐어요. 폐기 처분. 폐기 처분 해야 될 놈이죠 이거. 참. 얼마나 억울하냐고요. 이게. 이게 반성이나 하겠어요. 이거 내가 볼 때 이런 새끼는 희망 없어요. 이런 법률 주장하면. 이거는 이런 거는 정말 막말로 살아있어 꼭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. 네네네. 네, 네. 특히 이제 편의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그 건축에서도 교수님 안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졌어요. 건축. 건축에서 특히 인테리어에서 근데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편의점 업주들 이제 뭐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거 강의할 때 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. 밖에 유리가 전면 유리로 돼 있잖아요. 대부분 안에 좀 보이게 좀 하라고. 아 밖에서 예.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. 예 예. 근데 보면 막 덕지덕지 뭐 특판 상품부터 해갖고 막 붙어 있어갖고. 더더더더 붙어 있. 안에가 잘 안 보이는 편의점도 많거든요. 맞아. 근데 그 얘기하시더라고 외국에도 보면 편의점 안에가 훤히 보이면. 그래야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에서 이런 예, 예. 다 보니까. 있지. 예. 근데 그 구조가 물건들이 진열이 돼 있지. 네네네. 네. 그래도 카운터는 잘 보이게. 네네. 네.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요. 아, 교수님 카운터 맞아요. 위치를. 예. 유리가 전면 유리가 있으면 정면에서 보일 수 있게. 예. 그러니까 밖을 이렇게 마주보고. 네. 출입구를 마주보고 전면 유리 있는 상태에서 네. 그 좌석 배치를 하는 게 좋대요. 네네. 네. 옆으로 있으면 여기서 전면을 바라보고 여기에 위치가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대요. 그리고 이제 한번 저 시골을 갔는데 그 편의점인데 보통 24시간 하잖아요. 근데 그 메이커 편의점인데 11시 문을 닫으시려고 그래갖고 뭘 좀 사러 갔었거든요. 출장 갔다가. 그래서 여기 문 닫나 봐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. 밤에 무섭대요. 무섭죠. 시골에서는. 그래가지고 본사하고 협의해갖고 밤에 문 닫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요즘에 밤에 문 닫는 데 많잖아요. 예, 예. 11시 정도 되면 문 닫는 데 많아요. 예. 그래서 이거 안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 편의점을 네. 애초에 이제 개설할 때 네. 전면 유리하고 마주보는 위치에 카운터를 두는 게 좋아요. 아, 그게 맞네요. 예. 그래야지 이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무슨 카다롭고 뭐, 예, 뭐 이런 거 막 다적다적 붙여놔가지고 예, 예. 밖에서 안쪽에 안 보이게 해놓는 거는 네. 스스로도 위험해요. 그렇죠. 말끔하게 깔끔하게 다 보이게. 예, 예.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요즘에 비상벨은 다 돼 있어요. 네, 다 돼 있으니까요. 경찰도 자주 가고요. 네. 예. 그래서 오늘 이슈까지 한 네 건 좀 얘기해봤습니다. 아유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